여자친구가 스튜어디스거든?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애처가고 외국으로 가시면은 바로 헌팅 보차.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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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 왜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기뿐보 정막하 살충제 토크로 살짝 그거는 붙여줘야 돼. 저기 저기 동남아 쪽 표정 막 그러고 딱 있던 근데 우리는 객관적으로 호상한테 굉장히 감사해야 해요. 사실 군생활 자체. 아 맞기는 해. 그치. 진짜 아, 보급병이 우리 동기였을 때 얘가 실세였다. 끝. 우리 기수가 상병 딱 잡자마자 위에 기수 다 먹어가지고 어. 그때부터 우리 실세였잖아. 상병 딱 달고 나서부터. 우리의 전투화 빵탄 그치. 다 새거로 싹 다 갈리고. 그다음 침낭 새거. 목포 다 새거. 우리 막 부식 남은 거 있으면 다 우리 거. 그러니까 이, 그때 이 새끼 신고했었어야 돼. 이 새끼야 비리가 침대 밑에 야야야 나 지금 여기서 김민수 성대면 저기 김민수 성대면 써있어 야 꼬상 쌀국수 삶는 거 어 가져가 존나 그거 있어 아이 새끼 아 맞아 향 향이 그춤 되잖아 항상 지 존나 멋있는 척해 아이 새끼 가져가 그리고 김민수 개소리 할 때마다 제일 신나게 팬 것도 아 그리고 얘가 그게 내가 옛날에 말했지 완이랑 내가 몸싸움 장난을 잘 안 치는 이유가 얘가 힘이 존나 센데 힘 조절을 잘 못해 존나 아프단 말이야 근데 얘 위에가 얘야 힘 조절을 더럽게 못해 그냥 이 새끼야 전님 관절기였고요 얘는 존나 커요. 아, 이게 손 두께가 존나 커. 장난 아니야. 아, 근데 아. 나는 꼬상이 존나 웃기게 해가지고 애 착하잖아. 존나. 아. 존나 착한데 지도 이제 빡친 것도 있고 뭔가 이거 혼을 내야겠다라는 그게 있잖아. 어. 나 또 그 혼내기 전문러잖아. 우리 같은 경우는 막 그냥 진짜 무게 잡으려고 최대한 이렇게 아, 씨발 너 돌았냐? 그래서 뭐 왜이러지고 이렇게 갈구잖아. 꼬상은 일단 진짜 빡친 게 보여. 그 관자놀이가 존나 빠르게죠 갑자기. 아니 힘줄이 여기서. 여기 힘줄이서. 야! 나 이게 호흡이! 호흡이 다 과호흡이야! 어! 이게 씨! 내가 씨! 그 붓방색 솔티 있고! 아 그치 그치! 어, 딱, 애가 착해하니까는 어. 화를 많이 못 내본 거야. 그러니까 화도 어. 중간이 없어. 어 그니까 맞아. 맞아. 자 여기까지가 고상현 설명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 여자친구분 알고 계시니? 아, 망한 거 같은데. 저 유튜브 안 올리면 안 되나? 어, 잠깐만! 야! 상현아 근데 너 존나 의리가 없는 거 알아? 뭐가요? 이러면은 우리 두 명 2대1 스튜어디스 소개팅 넌 쓰레기고 난 오케이 아 비행기 타면 안 되냐? 비, 요새 비행기 타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민수야 민수야 옛날처럼 힘든 줄 못 해봐? 아 미안 민수야 민수야 아니 씨발 민수야 관절기 한번 또 긁어봐 꼬상 비닐 해봐 딱딱 소리 날 때까지 받아봐 아 이거 군대 동기 한번 싸 동환이랑 이나니까지 고상 딱 해가지고 한번 어 야 이나니만 껴도 얘기할까 존나 많아 하고 원호 꼭 껴줬으면 이나니 방송 나와도 되냐? 나 같이 나오면 안 돼 내가 쿠쿠다스라서 이게 별명 맞다 아 맞아 맞아 아, 이 새끼 아. 생긴 거랑 존나 다르게 멘탈 존나 돼가지고 아 얘가 별명이 쿠쿠다스예요 쿠쿠다스 멘탈 카운터 쿠쿠다스. 카운터가 있어 얘가 지금 오늘 방송에서도 그랬지만은 야 긴장하다 그러면 멘탈이 나가 왜 이러고 근데 그 멘탈 나가는 포인트가 존나 얕아서 아무나 다 깰 수 있어 그런 애가? 너는 존나 잘 가겄다 이거지 아 그치 어 그치 아 근데 그치. 조금 그거였어 왔다 갔다 했어 서로 깨고 부수고 막 하는 거 있었어 서로 어어어 어. 아니지 얘는 너. 굳이 말하자면은 어. 진짜 깼지 너를 존나 아 여러분 여기서 막간 홍보 어.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미미짱이 최근에 제가 강압적으로 시킨 컨텐츠가 됐어요 그게 첫 영상이 아마 1월 중에 올라갈 것 같은데요 어, 미미짱의 악플기 야, 유튜브 만들어? 살짝 컨펌 어. 해봤는데요 어, 존나 네. 웃겨요 확인해 보세요 어. 여러분 아, 최대명 뭐야 최대명이? 몰라도 돼 병신아 몰라도 돼 병신아 몰라도 돼 빨리 힘으로 알아내 나 하고 싶은 거 있어 방송 어. 끝나고 은별이 방송 같이 가자 애들 거 아, 새로운 네. 이름을 정해주고 싶어 아, 지금 은별이한테 전화해가지고 혹시 아. 어, 방송 아, 오케이, 보고 오케이, 오케이, 이 친구 이미지 좀 여보세요? 어 뭐야 뭐야? 야, 다 금별인데 끊어야 될 것 같아. 너 씨발 지금 병신이야? 아유. 나 외로워요. 어? 야 외롭니? 잠깐 내 방송 봐줄래? 너 정우성 좋아하냐? 죽이고 싶다. 잠깐 방송 좀 봐봐. 아니 이런 외로움이 아니라요. 그럼 뭔데 병신 같은 년아? 병신아 가 일로 오든가. 그냥 남자든 친구든 고프다고요.
여기 있어. 그러니까 어. 오라고 방송 오라고. 나 코 이런데 어떻게 해? 아, 그러니까 방송 보라고. 아, 봤어. 이 친구 별명 짓기 하고 있어. 너의 이름을 선사받고 싶대 은별아. 어. 친구는 아, 만들어주시냐? 어, 이 친구는 아. 이제 그 법 공부하고 있는 친구고 힘이 좋고 헬스 캐릭터야. 발 300이고 클럽 갈 때 전투화 신고 다녀. 탕크루즈랑 정우성 닮았는데 살짝 동남아 쪽. 그 여자친구 스튜어디스. 여자친구가 있어요? 어. 여자친구가 있는데 은별아 여자친구가 있는데 목소리 씨발. 은별아 여자친구가 스튜어디스거든?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애처가고 외국으로 가시면은 바로 헌팅 보차. 아니 은별 발언 조심해. 너 그거 아, 민수랑 김, 사귀려고 김, 했다는 거야. 둘이 잘 어울려. 그러니까. 미안하다. 미안하다. 방송하신대요? 아 그건 아닌데 어, 할 거라 할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 이름은 고상현이라는 친구인데 어. 그 머리털에 곱슬이 억센 정도가 고추털 같다고 해서 우리 꼬상 아 예예예 예, 예, 어. 항상 제가 이름을 지을 때 그런 특성상은 싸그리 무시하고 했었겠다고. 그건 맞긴 해. 태어 처음 들어봤어. 떠올랐어요. 와 뭐야 진짜 하사 받는다 이제. 야 와나나도 제가 지었고 어. 미부장도 얘가 지었어. 진짜? 어. 고약돌 같이 생기셔가지고 어 조조돌 어때요? 조조돌 잘 어울린다 씨발. 은마 나 네가 가끔씩 보면 진짜 영특한 거 같아. 아, 조조돌 조조돌 씨 조조돌 무슨 아 무슨 조약돌 고상현 조조돌 어떻게 나오는 거야? 아 최고 진짜. 아무튼 조조돌. 야 너는 좋다. 나 씨발 조조돌이었으면 하면은 그냥 쿨하게 방송했어. 아 시간 돼서 한번 와 다음에 어. 이제 풀로 풀 어. 아씨, 아까 대체 그래 그냥 알겠다 그래. 아, 아니 친구는 어쨌든 노멀 지금 완전 올디널리 피퍼리잖아. 부담 그만 줘. 자, 증승 발중 대비형장 증혜원의 오늘 방송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다. 증승 발중 대비형장 구빈빈 오늘 방송 소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존나 좋았다. 개새끼. 최고 씨야 그렇게 실컷 돌렸지 개새끼야. 빨리 해봐 씨발. 빨리 해봐 씨발. 야 딱 봐줄게. 탈중 대명장 고상현 님들까지만 하나. 그래. 존나 크게 해야 돼 이제. 그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존나 크게 하고 존나 크게 하면 돼. 존나 크게 하면 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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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와 헤헤헤 중성 아헤 충성 중성 개새끼야 중성